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는 동요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가곡으로도 분류되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고향 생각, 현재명 작사 작곡의 고향 생각. 네, 먼저 들으시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명 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을 당시에 초고를 만들고 귀국을 한 후에 1931년도에 현재명 작곡집 1집 거기에 발표된 곡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민족의 슬픔과 또 조국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곡이 되겠습니다. 일제 치하였으니까 처음에 발표될 당시에는 동요로 해서 이렇게 불려졌는데 후에 가곡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원곡대로 악보를 만들었는데요. A프렛입니다. 그다음에 8분의 6박자, 두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하면은 8마디씩 두 개죠. 총 16마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애잔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A플랫이니까요. 네, G샵을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거는 처음에는 이중주를 싱글 음으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4화음, 5화음 이런 거는 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중주로 했고요. 반복해서 2절 가사 들어갈 때에는 베이스를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요, 고향 생각을 한번 불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